드라마 연인 10화가 끝난 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8화까지만 해도 길채와 장현의 애절했던 러브스토리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파국으로 치닫는 치적 멜로로 둔갑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럼에도 제가 드라마 연인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숨겨진 스토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멘붕에 빠진 사이 전혀 찾지 못했던 지난 10화의 비밀 내용을 하나 공개할까 합니다. 그럼 먼저 연인 10화에서 길채가 아버지를 찾아갔던 그 부분으로 가보겠습니다. 길채는 장현과 떠나기 전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 온 것이 눈에 밟혀 장현에게 편지를 써놓고 길을 나섭니다. 한편 구원문은 정신줄을 놓은 길채 아버지를 일부러 미끼로 던져놓고 미행하기 시작하죠. 길채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남의 눈에 띌까봐 몰래 숨어 아버지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산속 계곡에서 아버지가 낙상할 뻔한 것을 구해내죠. 이어 길채는 아버지 얼굴을 계곡물로 씻긴 후 당부하죠. 잠시 다녀올 곳이 있다며 자기 걱정하지 말고 밥을 꼭 드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자기 찾아다니지 말고 집에 계시라고 말하는데요. 이때 길채의 아버지는 집이라는 말에 갑자기 정신이 돌아오더니 능군리에 가는 거냐고 묻죠. 그러자 길채는 능군리에 다녀올 거라며 그러니 집에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 길채의 아버지는 일시적이었지만 제정신으로 돌아오죠. 그리곤 길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길채, 그간 고생 많았지. 이제 애비 걱정은 말거라. 그리곤 길채를 꼭 끌어안아주죠. 결국 길채는 그런 아버지를 참아 내버려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장현과 헤어지는 것 역시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부서지지만 아픈 아버지를 두고 가는 것 또한 마음이 갈기갈기 찢긴 듯 너무 아팠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발길을 돌리고 말았죠. 사실 길채는 그랬습니다. 시청자들은 장현을 선택하지 않고 아버지를 선택한 길채를 욕하지만 그게 바로 길채였죠. 겉으로는 늘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길채는 극 중에서 가장 이타적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길채를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장현을 선택하지 않은 게 밉고 화도 나지만 드라마 연인에서 자신을 희생해가며 가장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이 바로 길채이니까요. 그런데 길채의 발목을 잡는 건 정신줄을 놓은 아버지뿐만이 아니었죠.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더 필요한 어린 남동생과 시집갈 때 오동나무 괴짝에 비단 꼭꼭 채워서 시집 보내달라던 여동생까지 오직 자신만 행복해지자고 사랑만 보고 가족을 버린 채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여기에다 길채가 장현과 떠난다는 소식에 한 걸음에 삼각나루까지 달려온 은혜는 모든 뒷수습은 자신이 다 하겠다며 길채의 행복을 빌어주고 예기씨 아끼는 옷 몇 벌 챙겨왔다며 자리 잡히면 시집도 안 가고 기다릴 테니 꼭 자기도 데리러 오라던 종종이까지 길채는 쉽게 그들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알다시피 이장현은 오직 길채만 생각하면 되지만 길채는 병자호란 이후 지난 3년간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같이 넘긴 그들과 가족과 다름없는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때 새삼 놀랬던 게 바로 연준의 반응이었죠. 구원무가 간통을 언급하며 둘을 죽이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은혜가 길채를 배웅을 하고 돌아왔을 때는 길채 낭자가 원하는 일이니 잘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니까요. 그래서 말이지만 만약 길채가 가족과 친구와 종종이까지 모두 버리고 장현을 따라 심양으로 떠났다면 과연 그 결말이 행복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장현 도령이 옆에 있어 겉으로는 행복하고 좋아 보이겠지만 이미 가슴속은 아버지와 가족 걱정에 문드러져 매일 하루하루 병들어갔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길채가 장현 도령을 배신한 것도 아닙니다. 10화 마지막 장면에서 길채와 구원무는 혼인을 올리지 않았으니까요. 즉 이장현이 길채와 구원무가 다정하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지나갈 때 두 사람은 서로 좋아서 웃은 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웃는 것이었으니까요. 참고로 해당 장면을 자세히 보시면 길채 동생이 자신과 혼인할 남궁과 함께 홀레상을 치우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걸로 유추해보면 길채와 구원무 두 사람 모두 홀레복을 입고 있지도 않은 것으로 보아 홀례를 치른 게 아니라 홀례를 미룬 것 같습니다.
아마도 길채가 구원무에게 동생의 혼례부터 먼저 치러주자고 부탁해서였겠죠. 구원무는 길채가 장영과 떠나지 않고 돌아왔으니 혼례를 뒤로 미루더라도 그것만으로 좋아서 싱글벙글하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때 길채와 혼례를 올리지 못한 선택이 구원무에게는 큰 후회가 되겠죠. 아마도 조만간 길채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듯 보이니까요. 즉 그동안 정신줄을 놓고 있었던 길채 아버지가 갑자기 제정신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죽음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그리고 길채의 아버지는 능군이를 그리워했던 만큼 어쩌면 길채는 아버지 3년상을 위해 구원무와 파혼하고 한양의 모든 일을 정리한 후에 고향인 능군이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